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스프링 18번째 강의, 스프링 MVC 게시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고요. 지난 시간에 리스트 페이지의 서비스 객체와 DAO 객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DAO 객체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리스트 페이지에 이어서 오늘은 글 작성하는 거, 라이트 페이지하고 글 내용물은 컨텐츠 뷰 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번에 하는 DAO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스프링에 JDBC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 기법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법은 아직 이용하지 않고요. JSP와 서블릿을 이용했던 DBCP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요번에는 작업을 하고, 요 게시판 만들 작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것을 갖다가 스프링 JDBC로 컨버전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DAO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JSP에서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그냥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가 끝나고 나면 JDBC로 바꾸는, 변경하는 작업에 대해서 새롭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작성할 페이지인데 요거 전에 리스트 페이지 다 먼저 리스트 페이지에서 DAO 객체 만드는 것까지 살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갈게요. 가서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DTO 객체까지 만들었는데 DTO 객체에서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죠? 타이틀이 있으면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스트링 비 컨텐츠 하나 추가해 줄게요.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가 비더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다음에 스트링 비 컨텐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타이틀 다음에 this.b 컨텐츠는 b 컨텐츠. 그러면 getter와 setter도 있어야 되겠죠? getter와 setter. 여기서 소스 generate. 오케이. 그러면 어디 들어갔나요? 그룹 스텝 인덴트. 네, 여기 들어갔네요. 세터 게터 다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작업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DAO가 중요하죠. DAO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죠. 요거하고 커맨더 같이 꺼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객체죠. 요거 이름을 서비스라고 할 걸, 그죠? 커맨드라고 했는데, 네, 일단 커맨드를 했으니까 커맨드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길 서비스 객체라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 객체로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커맨드에서 넘어와서 리스트,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JSP나 서블릿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 커넥션을 구하고요. 드라이버 로드하고 커넥션을 구하고, 다음에 프리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쿼리 질의 응답을 해서 결과물을 얻죠. 자, 그 방법대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CP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이용하는 방법, JSP나 서블릿에서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C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의 컨텍스트 XML을 열어서 내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값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추가가 돼 있는 분들은 요걸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고요. 추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시간을 좀 내서 요걸 추가하세요. 그래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입니다. 요거 오라클, 저는 오라클 드라이버니까 오라클.jdbc 드라이버 패키지 안에 있는 오라클 드라이버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얘기겠고요.
다음 맥스 액티브, 맥스 웨이트 50과 1000, 1초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네임이 JDBC 오라클 11G입니다. 저는 이름이. 다음에 패스워드 타이거로 저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틀린 분들은 본인에 맞게 여기 패스워드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입은 JavaX SQL 데이터 소스고요. 그다음에 URL 어디 있는지 JDBC 오라클 씬의 로컬호스트 1521x125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유저네임은 스카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설정이 안돼 있는 분, 컨텍스트 서버 컨텍스트 XML에 설정이 안돼 있는 분들은 지금 시간을 내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죠? 되어 있는 분들은 확인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자, 요건 닫아 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DAO에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지 JSP나 서블리스 강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DAO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얘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생성자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데이터 소스를 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먼저 구할게요. 컨텍스트는 new initial 컨텍스트. 에러가 나고 있는데 닫아야 되니까 익셉션 처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트라이문으로 감싸겠습니다. 감쌌고요. 좀 띄워서 볼까요? 자, 필요 없는 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됐고요. 자,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구했었죠. 그래서 위쪽에다가 하나 데이터 소스 선언해 주고요. 이 데이터 소스를 여기서 다 같이 써야 되니까 데이터 소스는 이제 각 매체에서 써야 되니까 전역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컨텍스트에서 가져오죠. 컨텍스트에서 룩업 자, 이름인데요. 이름을 자바 컴프 env 다음에 JDBC 잠시만요. 요거 이름을 좀 복사해볼게요. 뭐라고 그랬었죠? 이름을 JDBC 오라클 11G네요. 요거 이름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겠죠. 자, 요거 캐스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캐스팅. 요게 에러가 뜨면 갖다 대면 나오죠. 그래서 캐스팅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캐스팅 했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소스까지 만들었고요. 자, 리스트에 가서 이제 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커넥션도 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TO 요거 먼저 수정을 좀 할게요. 어레이 리스트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네, 생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객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써줄까요, 그냥? 네, 처음이니까 다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result set 나중에는 요거 다 이렇게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짧게 하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선언을 해줬습니다. 초기화는 아직 안 했고 선언만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try로 실행을
시작을 해서 자 먼저 커넥션 객체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데이터 소스에서 구하면 되겠죠. get connection 요거 캐치가 없어서 그런 거죠. exception 다가 finally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이제 prepared statement connection prepared statement. 자, 여기다가 쿼리문을 넣어야 되겠죠. 쿼리문 좀 이따 넣기로 하고요. result set prepared statement로부터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query 결과물이겠죠. 됐고요. 자, 요쯤에다가 string 쿼리문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리스트는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 먼저 생각할 게 셀렉트겠죠. 자, 셀렉트 BID 가져와야 되고 BName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BTitle 가져와야 되고 BDate 가져와야 되고요. 또 빼먹었네요. B컨텐츠 맨날 빼먹네요. 컨텐츠 그 다음에 B히트 그 다음에 B그룹 예 그룹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B스텝 가져오고 B인덴트 다 가져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예,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져오고, 어디로부터? from MVC 보드로부터 가져옵니다. 자, 좀 정렬을 할게요. 오더바이 이용해서, 오더바이 B, GR, B 그룹. 예, 되겠죠. 자, 요게 DSC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스텝 ASC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넘버로 내림차 순으로 그룹 넘버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쯤에 설명을 드렸죠. 글이 묶여있는 원 글의 번호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가 돼야지 가장 그 최근에 글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겠고요. 다음에 B스텝 스텝이 ASC로 해주면 이건 오름차순이죠. 그래서 높은 글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아니 그 처음에 작성한 먼저 작성된 글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정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됐고요. 예, 됐습니다. 자, 다음에 result.set으로 요 쿼리문을 실행을 해서 다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제 하나씩 newToolset을 쭉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while 문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resultSet next int bid는 resultSet get int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컬럼명이 bid겠고요. 자, 요거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씩 가져오면 되겠죠. get string bname name 다음에 title 이것도 title b title 다음에 컨텐츠
다음에 요거는 데이트는 다르죠? 타임 스탬프 여기서 비 데이트는 리얼투셋 겟 타임 스탬프 그다음에 컬럼명이 비 데이트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히트 인트형의 비 히트는 리졸트 셋의 셋겟 인트 컬럼명이 비 히트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작업을 번거롭게 하지만 나중에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 이용하면 이런 작업 불필요한 작업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전에 이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값을 다 가져왔고요. 자, 값을 가져온 거에다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여기다 담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btto dto는 new btto에다가 하나씩 담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위쪽에서 만든 여기다가 add 해주면 되겠죠. add dto. 네, 됐고요. 자, 그러면 dto에 계속 돌면서 레코드 값이 있는 거 계속 돌면서 저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정리 좀 할게요. 자, 다음에 뭐 이셋 처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찍어주기만 할까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자, 파이널에서 자원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졸트 셋이 뭐가 아니면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클로즈. 아이고. 네, 이렇게 해주고요. 요것도 감싸주라고 그러네요. 익셉션.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뭘 해야 되냐면 prepared statement, prepared statement가 null이 아니면 prepared statement도 닫아주고요. 다음에 connection 마지막으로 connection null이 아니면 connection. 예,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리턴으로 DTO를 리턴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나온 건다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배열 하나 어레이리스트 만들어 놓고 이게 나중에 리턴될 값이고요. 다음에 커넥션 DBCP를 이용한 커넥션 객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다 구했고 커넥션 구해서 쿼리문 셀렉트 BID 네임 타이틀 비 컨텐츠 데이트 히트 그룹 스텝 인덴트 from MVC 모드로 오더 그다음에 바이 그룹 넘버 D 데센트 그다음에 디센트 B 스텝은 ASG 자 그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로부터 예 쿼리 했고 결과물 리졸트 때 레코드를 다 가져왔죠 레코드 가져온 거를 다 BID, 네임, 타이틀, 컨텐츠, 데이트, 히트, 그룹 다 담았고 이제 DTO 객체도 담았습니다. 담은 거 DTO에다가 add 해줄 거예요. 예, 다된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컨트롤러로 가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DA 작업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로 가보기로 합니다. 컨트롤러 가서 자, 리스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커맨드 서비스 객체 불렀고 여기서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list.jsp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list.jsp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뷰에다가 만드는데, 자, 요거는 list.js 페이지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JSP 코딩을 하는데 JSP 코딩을 하지 않을게요. 왜안 하냐면 지금 스프링 강좌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JSP 서블릿에 국한된 계속 반복된 작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작업을 그 작업에서 한번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만 퍼즐을 누르고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프링 MVC 보드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요게 완성된 파일인데 여기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스트 JSP 있죠? 저 요거를 그대로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JSP에 국한돼서 저 JSP를 반복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것은 생략을 하고 리스트 요거 없앨게요. 삭제.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거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드 리뷰는 잠깐 할게요. 자, 보시면 테이블 HTML 태그 나옵니다. 그래서 번호, 게시물의 번호, 이름, 제목, 날짜, 히트, 다음에 리스트, 포문이네요. 포문이 돌면서 리스트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들여쓰기, 데이트, 히트수 다 들어가고 글 작성, 라이트 뷰로 링크, 하이퍼링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커맨드 컨트롤러 객체에서 리스트로 요청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jsp 이쪽으로 가겠죠. 가는데 서비스 객체를 보니까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DTO 객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넘어온 거, 리스트를 포문을 돌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값들을 다 여기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자, 서버에서 Tomcat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고요. 여러분도 지금은 JSP, list.jsp 페이지 코딩은 하지만 나중에는 꼭 해보시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완성된 파일에서 일단 복사하세요. 지금은 스프링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됐고, 여기서 제가 리스트 네, 됐네요. 자,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져온 게 없으니까 지금 가져온 것은 없죠. 없지만 list.jsp 페이지가 형성하고 있는 틀은, 테이블 그 태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글 작성을 해서 실제로 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고 그것을 리스트로 끄집어내 오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글 작성은 라이트 뷰, 그죠? 라이트 뷰가 들어가면 라이트 뷰에서 글 작성하는 폼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그 폼에서 다 작성을 안 하면 리퀘스트 맵핑 라이트가 요청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글이 다 입력이 될 거고요. 리다이렉트에서 다시 리스트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래서 DAO에서 작업을 마찬가지로 하겠고요. 자, 요거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좀 닫을게요. 컨트롤러만 놔두고 이제 좀 DAO는 좀 살려둘까요? 네, 이렇게 놔두고요. 자, 서버도 좀 종료시켜 놓고, 자, 먼저
라이트 뷰 일로 들어오면 글 작성하는 폼으로 가야 되죠. 여기는 DAO 작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언더바 뷰.jsp로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JS 페이지 지금 다 코딩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도 결과물에서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요겁니다. 라이트 뷰 JSP. 요거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을게요. 자, 코드 리뷰하면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테이블 작성하는 거죠. 이름, 제목, 내용 넣고 썸밋 누르면 어디로 가요? 라이트 가면 비 컨트롤러에서 라이트 요쪽 요청 경로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라이트 언더바 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는데 값이 막 넘어오겠죠. 그거를 리퀘스트로 받고요. 리퀘스트 HTTP 서버를 리퀘스트로 받고요. 모델에 넣어서 DAO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write 커맨드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 넘어올 때 모델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리퀘스트가 넘어왔죠. 모델에 실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뽑아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닫아놓을게요. 자, 보시면 맵 인터페이스로 해서 스트링, 그다음에 오브젝트 맵은 모델 as 모델에서 맵 형태로 모델을 맵 형태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아까 우리 모델에다가 HTTP 담아놨었죠.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키를 뭐였냐면 아까 리퀘스트로 했습니다. 자, 타입이 안 맞는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을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타입 캐스팅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구해오면 되겠죠? 뭘 구해오냐면,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bname, 작성자 가져왔고요. 용어를 담을게요. 스트링에다가 bname 담고요. bTitle 다음에 bContent 예, 다 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DAO 객체 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DAO 점 라이트라는 그 메소드가 또 필요하겠죠. 아까 리스트 할 때처럼. 그래서 DAO에다가 라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올게요. 퍼블릭 일단 보이드로 하고 라이트. 자, 이제 아이고. 됐고요. 자, 근데 여기다가 넘길 때 얘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위에서 구한 값들 같이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name, title, b 컨텐츠 넘기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아니라 JSP하고 거의 흡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스펠링 고유의 기법을 쓰면 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받았으니까 줬으니까 받는 곳에도 똑같이 파라미터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스트링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작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DB에 작성이 됐고 그냥 끝나겠죠. 리스트처럼 뭘 받아와서 다시 또뭐뷰 페이지에다가 다시 뭔가 뿌려주고 이럴 게 없겠죠. 그러면 일단 서비스 페이지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DAO에서 마찬가지로 해도 뭘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글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또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먼저 커넥션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널 주고요. 그다음에 prepared statement, prepared statement. 이것도 일단 널을 주고요. 다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try catchment. 그다음에 나중에 자원 해제할 때 써야 되니까 finally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try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틀은 다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커넥션 객체부터 구조 구해 오면 되겠죠. 데이터 소스로부터 get connection 구해왔고요. 그다음에 쿼리 문이 있어야 되겠죠. 쿼리 문은 일단 제껴두고요.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prepared statement 는 커넥션 해서 prepared statement 해서 쿼리 날린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쿼리 작성하고 갈게요. 자, 쿼리는 라이트니까 인서트겠죠. 그래서 인서트 인투 MVC 보드. 그다음에 컬럼명을 하나씩 다 써줄게요. 처음이니까 좀 아직 보기 쉽게 비네임, 비타이틀, 비히트, 비그룹, 다음에 비스텝, 비인덴트 요거까지인 것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 하나 둘셋넷다 열고 아이디가 있고요. 다음에 네임 작성자 있어야 되고 타이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컨텐츠 또 빼먹었네요. 티 컨텐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히트 있어야 되겠고 그룹 스텝 인덴트 네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밸류즈 해서 또 넣어주면 되겠죠. 저 먼저 아이디는 자동 증감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VC 시퀀스 우리 하나 만들어 놨죠. 보드 SEQ 시퀀스로 점 넥스트 발 그러면 하나씩 증가되겠죠. 그다음에 값을 아이디 네임 물음표로 해주고요. 다음에 또 물음표 요거 타이틀 컨텐츠 다 물음표죠. 뒤에서 해줄 거죠. 그다음에 뭐죠? 하나, 히트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0이겠죠. 그래서 0. 다음에 그룹도 MVC 보드 시퀀스에서 점 커런트 발이겠죠. 그다음에 스텝하고 인덴트 다 0일 거고요. 초기에는 네, 됐죠. 한번 볼까요? 좁으니까 좀 옮길게요. 네. insert into MVC 보드에 아이디어, 네임, 타이틀, 컨텐츠, 히트, 그룹, 스텝, 인덴트를 다 넣어주는데 values MVC 보드 아이디는 자동 증감하게 next 바를 넣고요. 보드 스퀀스에 그 다음에 네임 타이틀 컨텐츠는 다 값을 나중에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그룹은 기본적으로 0이고 스텝 현재 여기서 그룹에 정한 스텝하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스텝 인덴트 기본값 0으로 다, 예, 다 됐습니다. 자 옮겨 놓고요. 자 다음에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프리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set string 해서 첫 번째는 뭐가 와요? bname이 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bTitle 오면 되고요. 다음에 bContent 네, 다 왔습니다. 요런 작업들이 사실은 나중에 스프링 JDBC용 하면
아무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쉬운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별로 할거 없을 것 같아요.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정도 하나 찍어주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자원 해제하면 되겠죠? 일단 만약에 prepared statement가 뭐가 아니면 null이 아니면 prepared statement. close 자원 해제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connection null이 아니면 connection도 해제하고 되겠죠? 이것도 그냥 한번 찍어줄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줄 거는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커넥션 개체구에서 prepare statement 준비해놓고, 커넥션 개체구 쿼리어 날려서 prepared statement 이용해서 값 하나씩 주어줬고요. 그다음에 자원 해제하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요걸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컨트롤러에 가보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그냥 리스트 리디렉트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패스트. 제가 먼저 리스트 화면입니다. 자, 됐고, 글 작성. 여기다가 홍길동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누르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정확하게 들어가고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오면 성공이겠죠? 못 가져오네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때 에러가 났나 봅니다. 보면은 컨트롤러에서 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객체를 갔고요. 서비스 객체 한번 볼까요? 좋아서 다 맵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가져왔고 거기서 네임 다 왔고요. 지금 DAO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고 DAO 한번 가볼까요? DAO 라이트 커넥션 프리스 인스먼트 그다음에 쭉 올라와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고 아 여기가 없네요. 값을 넣어주기만 했지 실제로 DB에 넣으라고 하는 업데이트 명령이 빠졌죠. 그래서 요거는 prepared 요걸 추가해 줘야 되겠죠. 아이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execute update execute update를 넣어주는데 네, 이것을 int형으로 하나 받을게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네,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요 반환되는 값은 레코드 개수 하나니까 하나 들어갔으니까 레코드 1이 나오겠죠.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서 리스트 됐고요. 자, 글 작성. 됐습니다. 자, 입력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가나 봅니다. 또안 들어갔네요. 뭔가 에러가 떴죠? 자, 에러 한번 봅니다. 에러를 미싱 콤마. 아, 쿼리 문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서 네.
자, 쿼리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서트에서 쭉 나오고 밸류. 보면 네, 여기 이게 빠졌네요. 가로가. 예, 가로로 닫혀줘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글 작성으로 가서 이번에는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네, 됐네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번 하고 나서 인서트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 작성을 했으면 다시 장표로 와갔고요. 글 작성하고 나서 다음에 뭐냐면 글 내용 보기. 글 타이틀을 누르면 컨텐츠 뷰로 가서 컨텐츠 뷰에서 이런 작업들을 지시를 내려서 DAO에서 다시 그 컨텐츠 글의 내용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클립스 가왔고요. 이거 조금 닫을게요. 자, 보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컨트롤러부터 봅니다, 이제. 자, 컨텐츠인데요. 먼저 리스트 여기서 목록을 클릭을 하면 리스트 JSP에서 목록을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요? 컨텐츠로 가는 거죠. 그 컨텐츠 보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뷰한 다음에 아이디 값을 가지고 갑니다. 타이틀을 클릭을 하면 하이퍼링크 걸려 있습니다. 컨텐츠 뷰를 한번 봅니다. 컨트롤에서 컨텐츠 뷰. 예, 여기겠죠.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객체에다가 던져요. 모델을. 그래서 서비스 객체에서 모델 리퀘스트가 있고요. 여기 리퀘스트에는 아이디 값이 있겠죠. 게시물의 아이디 값 여기 있죠. 그 게시물의 아이디 값을 가지고 가고 그러면 얘를 열어서 봅니다.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맵으로서 모델을 바꾸고 다음에 HTTP하고 그다음에 아이디 구하고요. 리퀘스트부터 아이디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저번 시간인가 코딩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DAO에다가 우리가 작업 지시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BDAO 생성을 하고요. DAO 객체는 New BDAO 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DTO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DTO는 DAO가 하고 나서 그 컨텐츠의 내용을 뿌려주기 위해서 DTO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BDAO를 열어서요. 여기서 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고 올게요. 여기다가 public void ContentView라고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를 호출할 거죠. 그래서 DAO.ContentView를 호출하겠습니다. 이 결과물이 DTO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DTO. DTO는, 예, 가고, 얘 반환 값이 어떻게? BDTO면 될것 같고요. 자, return 해주기를 일단 null로 해줄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DAO 만들고 DAO에다 작업 지시를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에서 데이터가 다 지금 DTO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ttribute에다가 뭘 담아요? content view에서 뿌려줘야 되니까 content underbar view는 DTO를 담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뷰 페이지에서 컨텐츠 뷰라는 이름으로 참조해서 데이터를 다 얻어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DAO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할때 여기서 아이디 값을 갖고 와야지 그 유니크한 아이디 값 갖고 해당하는 컨텐츠 게시물을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수정할게요. 이거를 스트링 BID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넣어줘야 되겠죠. 요거 중복될 수 있으니까 str id로 바꿀게요, 이름. 이렇게 좀 바꿀게요. 요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BDTO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반환될 거니까 얘를 반환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똑같이 커넥션 객체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은 널또 붙여줄까요? 자, prepared statement 널. 다음에 result 결과물을 갖고 뷰에 뿌려야 되니까 result 셋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null로 해주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컨텐츠를 한번 볼 때마다 조회수, 히트수가 하나씩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히트수를 구하는 로직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결과물에서 복사해서 쓸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 리뷰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메소드 제가 이렇게 명시해 놓고요. str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러분이 한번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별 특별한 로직은 없습니다. 업데이트. 네, 됐죠. 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결과물 보면 결과물에 컨텐츠 뷰 여기 보면 여기 저기 조회수를 올리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 가보면 별 특별한 거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커넥션 객체 고유한 아이디 값 가지고 커넥션 객체하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객체 구한 다음에 데이터 소스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 구하고요. 쿼리를 이용하는데 히트수를 기존의 히트수에다가 하나 더해서 구하는 겁니다. 어떤 히트수? BID가 같은 녀석. 그죠? 그걸 구하는 겁니다. 별 특별한 노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맨 뒤에다가 그냥 붙여넣을게요. 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본연의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니까 또 트라이 캐치. 아이고, exception 이, 아이고, exception 2. 다음에 나중에 파이널 작업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트라이 작업이 한번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런 거는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귀찮지 않겠죠? 네, 됐고요. 자, 이제 본연의 작업, 여기서부터 중요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커넥션 객체 구하는 거. 자, 이거 이제 뭐 하도 많이 해서 금방 아실 겁니다. 이렇게 커넥션 구하고요. 다음에 쿼리. 쿼리는 자, 가져와야 되니까 셀렉트겠죠? 셀렉트. 그다음에 전부 다 가져옵니다. 에스테릭 프롬 그다음에 MVC 보드로부터 왜요? 조건이 있죠. BID가 뭐랑 같은 거? 그럼 펴줄게요. 그다음에 prepared statement는 커넥션으로부터
prepared statement query. 이렇게 하면 됐고요. 자, prepared statement set int 해서 1번째 요거를 자, bid가 int형인데 스트링 왔자고 캐스팅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해주기 위해서 아이고 integer 점, 점 파스 파스 int에서 뭐 stride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됐고요. result set은 prepared statement execute query. 예, 이렇게 해서 result set을 받으면 되겠죠. 자, result set 받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DTU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result set이 next 있다면 레코드를 제대로 보려면 있겠죠. 있으면 이제 하나씩 넣어준 거겠죠. int bid는 result set.get int 컬럼 id가 bid 그 다음에 string bname은 set.get string bname string p title은 result 타이틀 다음에 컨텐츠 네. 컨텐츠는 result string 네, 됐고요. 자, 다음에 타임 스탬프 result set time get time stamp 컬럼명이 bdate 네, 가져왔고요. 다음에 hit 순가요? bhit는 result set get int bhit 됐고요. 다음에 hit 다음에 그룹이 있었죠. 그룹. 자, 요거 이름 바꿀게요. 다음에 스텝이 있었죠. 스텝. 다음에 인덴트 들여쓰기. 네,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ID, name, title, content, 다음에 date, 그다음에 hit, groups 네, 다 된 것 같고요. 자, 얘를 갖다가 넣어야 되겠죠. DTO에다. DTO는 new bdto 이제 자 이제 다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가 result set이 열이 아니면 어떻게 result set.close 됐고요. 만약에 result set 네. prepare죠. prepared statement가 null이 아니면 prepared statement.close 네, 됐고요. 팔이 아프니까 복사 쓸게요. connection도 마찬가지로 connection 네, 됐습니다.
자, 이러면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가 보여지고요. 컨텐츠 보여진 것까지 다 가져와서 DTO에 담았고요. DTO 모델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디? 컨텐츠 뷰로 보낸대요. 컨텐츠 뷰. 그럼 컨텐츠 뷰 JSP 페이지 있어야 되겠죠? 네, 없죠. 완성 페이지도 이것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뷰 JSP 페이지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컨텐츠 뷰에 아이디값, 번호, 뭐 히트수 다 가져와서 뿌려준다는 내용이겠죠? 컨텐츠 뷰 요거하고 이름 똑같이 일치하게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먼저 리스트 페이지로 가서 컨텐츠 뷰로 가면 되겠죠. 됐고요. 자, 제목에다 클릭해서 컨텐츠 뷰가 제대로 뿌려지면 예, 되겠죠. 하나씩 다 내용 들어온 거 봤고요. 자, 여기서 목록 보기 하면 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을까요? 목록 보기로 하면 네, 그냥 리스트로 가네요. 그러면 다시 또 리스트 페이지로 가겠죠. 그래서 리스트. 네, 리스트 페이지 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쓰기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 내용 보기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감이 금방 이제 금방금방 오실 거예요. JSP하고 서브리 했던 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고 단지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에서 분기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객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비커맨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그 커맨드 클래스들 이용해서 DAO에 접근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이 꼭 한번 코딩을 해보시고요.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 요 MVC 게시판을 만든 다음에 JDBC 수업에도 요것을 활용할 거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